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이다. 생후 8일째가 되면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 할례를 베풀어야 한다. 해산한 여인은 그때부터 33일을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해질 것이다. 그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만약 여자가 임신하여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2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것은 생리기간 중에 부정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산모는 66일을 더 지나야 그 피의 부정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그 부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제물을 나 여호와 앞에 바쳐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인의 부정이 의식상 완전히 깨끗해질 것이다. 이것은 해산한 여자에 관한 규정이다. 만일 그 여인이 너무 가난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주도록 하여라. 제사장이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하였다면 그녀가 의식상 깨끗해질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건질 게 별로 없는 이 해산하는 과정과 이 모든 과정이 뭐랄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 하루 묵상을 이걸로 시작하기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은혜스러운 거를 좀 건지고 싶잖아요. 약간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속죄를 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제물을 받아 속죄를 한다는 것은요. 쭉 레위기를 쫓아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부터 깨끗해졌어. 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함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가진 사람, 피를 흘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출산을 하고 나서 한참 기간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해산을 하고 난 산모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다른 공동체와 함께 섞여 있기에는 조금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이 경제 상황에 따라 재물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있다가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나면 떨어져 있다가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랄까 약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 구조상의 어떤 역할도 사실은 이 제사법이 어느 정도 하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할수 있는 얘기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은혜스러운 거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스러운 뭐랄까요? 이 종교적 예식이나 억지스러운 보여주기식 뭐를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레위기서를 보면은 막 각을 뜨고 동물을 죽이고 막 연기료가 올라가면 이건 나의 향기로운.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과정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이를 낳은 산모의 보호의 과정 속에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고 싶으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를 낳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과정 속에서 제물을 바치는 이유도 그것 하나 남은 하나마저 다 털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과정 중에도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늘 밝았잖아요. 매 순간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내가 다 가질 거야 욕심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온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 그거는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삶의 요소요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권자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 저희 보았습니다. 때로는 저희도 지금 이런 제도를 우리는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런 본질적인 것은 놓칠 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 저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 모든 오늘 삶의 한 부분 부분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채워져 나가고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